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두 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AI 청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란계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요원이 철새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화가 가능한 계란에 일일이 투여합니다. AI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AI 종란 검사로 5일 뒤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 26곳뿐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경북대 수의과학대학에서 해오던 검사와는 별도로 최근엔 이곳 시험소에서까지 야생 조류에 대한 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AI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야생 조류에 대한 특별 일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7일 AI가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지 50일. 이제 경상북도와 제주도만이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리농가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의 산란계에서도 발생하는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오리보다 AI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닭 사육농가가 훨씬 많은 데다 산란계는 알과 닭, 부산물 등 다양한 전파 경로에 노출돼 있어 AI 차단 방역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입식이 안 되도록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노개를 출하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사람 이런 데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주시는 것이. 지난 4차례의 AI 발생 기간 중 짧게는 42일, 길게는 139일간 AI가 지속된 가운데 이번에도 4월은 넘어서야 AI가 종식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